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배신. 세상에 이런 배신도 없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거든요. 남편 외도로 인한 갈등 조정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술로 마음을 달래다 결국엔 알코올 중독으로 전락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구하려다가 가정은커녕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아내들의 알코올 중독. 오늘은 어떻게 그리고 왜 아내들이 술독에 빠져 살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처음부터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남편들을 잡아 족치는 아내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용서를 빌게 되면 남편이 뉘우치고 있다는 생각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남편을 다독이고 격려하는 아내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남자들은 대개 그렇게 한두 번 실수를 한다고 하니까 내 남편도 어쩌다 실수를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그럽죠, 아내분들. 에휴, 저 불쌍한 인간이 밖에 나가서는 사내랍시고 그 구실을 하려고 했네. 우습기도 하고 또 아내 자신이 남편에게 소홀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면서 남편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주는 거죠. 내 남편은 원래 착실했던 사람이었으니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번 한번 눈 감아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뭐 남편도 진짜 속마음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나마 미안해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복구하려는 그 노력도 보이니까 남편 외도는 봉합수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싶습니다. 근데 세상 일이 마음 같지 않거든요. 그게 말처럼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말아야지 다짐을 하지만 이 두 연놈들이 달콤하게 주고받았을 대화며 웃음소리가 귓전을 울리고 서로 물고 빨고 뒤엉켜 있었을 그 모습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눈앞에서 그 야동이 계속 상영이 되는 거죠. 환장하지. 딴 생각하고 싶은데도. 그것도 나랑 제일 가까운 남편이 주연이네. 이런. 대체 세상 남자 다 바람 펴도 안 그럴 것만 같던 내 남편이 왜 바람을 피게 되었는지, 우리 부부관계는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그녀는 내 남편을 어떻게 꼬였는지, 이 두 연놈들은 정말로 헤어져서 이젠 더 이상 안 만나기로 한 건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질문들 끝에 또다시 남편의 카드 내역을 눈여겨보게 되고 핸드폰을 뒤지고 남편의 위치를 추적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반응에 아내는 다시 한번 속이 확 뒤집어지고 맙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아내의 뒷조사와 집착에 대해 남편은 마치 아내가 먼저 이런 짓을 벌여서 자기가 외도를 시작하게 된 것인 마냥 이제는 아내를 나무라고 답답해하고 지겹다고 짜증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젠 아내가 무섭기까지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의심하고 뒤를 캘 거냐고, 미안하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 용서해다오, 빌었으면 됐지, 여자랑 살림 차린 것도 아니고 애 낳은 것도 아닌데 한번 실수해서 바람폈다고 평생 죄인 취급할 거냐며 성을 냅니다, 이 새끼가. 아내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시발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아내에게 주었으면서 그런 거 하나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힘든 것만 이야기하는 모습에 아내는 어이가 없습니다. 뭐야 저 새끼, 나 때문에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를 환청에 시달리게 하고 헛게 보이고 시도 때도 없이 가슴에 열불이 나는 미친년으로 만들어 놓고 뭐? 답답하고 지겨워? 이런 개만도 못한 새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꾸하기 싫어서 참고 있다가 결국 한마디 또 하게 되면 그게 싸움으로 이어지고 집안에서는 또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방에서 가슴 졸일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집니다.
에휴, 씨, 그만두자. 응, 잊고 자자, 잊고 자. 지친 마음 가라앉히고 방에 누워 잠을 청하지만,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배신감에 정신은 더 또렷또렷해지고 잠은 오지 않는 거죠. 미칩니다, 이거. 자고 싶은데 잠은 오지 않아. 결국 모든 걸 잊고 깊은 잠을 자고 싶어서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내 마십니다. 드디어 아내는 알코올 중독으로 향하는 문에 들어서게 되고 비극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한 캔으로도 충분하게 잘수 있었죠. 술을 마시면 마음도 누그러지는 것 같고 오히려 용기도 나는 것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잠도 잘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마시고 또 다음 날도 마시고 무슨 약 복용하듯이 잊지 않고 꼬박꼬박 잠자기 전에는 맥주 한 캔씩을 마시게 됩니다. 어머, 그러다 보니 양이 부족한 듯 싶네요. 그래서 맥주 한 캔이 두 캔이 되고 두 캔이 세 캔이 되고 양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이젠 맥주는 안 되겠어요. 독주를 찾게 됩니다. 맥주는 배만 부르고 뭐 잠들라고 누우면 오줌이나 마려서 깨게 되고 그래서 소주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 즈음에 담배에 손을 대기도 하죠. 술과는 다르게 담배를 핀다는 것은 일탈에 한발더 들어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뭐 어때? 이 정도도 못해? 야, 어떤 새끼는 기집년하고 오입질도 하는데 뭐 담배 정도야. 내가 뭐 집에서 뭐 응? 술 한잔하고 담배도 못하냐? 속상한데. 아내는 아픔과 슬픔을 잊기 위해 술과 담배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속도 쓰리지만 이내 밤이 되면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연놈들의 생각으로 벗어나고 싶어서 또 마시게 되죠. 매일같이 쌓여가는 술병들을 보며 아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내 다른 한편에서는 야, 왜안 돼? 내가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괴로워서 술 한잔 하겠다는데 이게 뭐큰 잘못이야? 천사와 악마가 싸우게 됩니다. 아내의 행동은 더 과감해지고 음주도 잠을 청하기 위해 밤에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낮 시간에도 손을 대야 할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남편 외도로 인해 어떻게 아내분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지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배신감에서 오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술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쩌면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신을 파괴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는 더한 것도 했잖아. 네가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감해봐라. 응?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하여간 술이라는 것이 남편의 외도를 겪은 아내분들에게 순간의 위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을 만들 필요도 없죠. 이 대목까지 이르게 되면 참으로 부모라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는 바람펴, 엄마는 그에 대한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대체 아이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유, 답답해지네, 이거. 술을 마셔야만 버틸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괴롭다는 거 이해하죠. 10분, 100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술에 의존해서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린다면, 되레 남편에게 외도의 정당성을 안겨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을 또다시 남편을 외도하라고 밖으로 내미는 거나 진배 없어요. 행복하고 싶다면, 부부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면 술에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안 되는지 여러분들도 알코올 중독자의 그 모습을 보셨잖아요. 최소한 영화에서라도. 알코올에 중독되면 기억력, 사고력, 추리력, 상황 판단, 감정 조절,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이 뇌의 전두엽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코올로 인해 뇌가 망가지면 모성애도 사라지고 쉽게 분노하고 난폭해질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인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 중독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사고체계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외도로 아내분들은 아무리 괴롭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과 주변을 지키고 보살필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몰입하셔야 하는 겁니다. 괴롭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방치해서는 더욱이 안 될 일이고요.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이 평소 자신이 하지 않았던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해서 유지하는 방법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면 자신이 아프면서도 정말 아프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을 견디기 위해서 술에 손을 대시면, 술에 의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술에 손을 대는 순간 남편을 되돌려 받기는커녕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자기 자신조차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괴롭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지 마시고 낮 시간엔 땀이 흠뻑 나도록 운동도 하고 아이들 집에 오면 웃음소리가 나도록 즐거운 시간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겁지 않지만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니까. 그리고 나서 남편을 조져도 충분합니다. 자, 우리 술에는 손대지 말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